사표 내셨으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푹 쉬고 계실 줄 알았는데. 아직 수리된 건 아니니까. 밖에서 한 건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내일 아침 저건 보면 놀라실 겁니다. 김 회장님도 워낙 발 빠른 분이라 생각대로 쉽진 않을 텐데요.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료가 꽤 많습니다. 내일 아침 건 예고편 정도가 될 겁니다. 총지뱅께서 주식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. 우리 작전이 뭔지도 알고 우리 시나리오 통째로 외우고 계시던데. 그건 공부가 아니라 어쨌건 한태준 씨도 무기를 가지셨으니까 딜 한번 해봅시다. 우선 첫 번째로 아니,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딜할 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묻는 겁니다. 난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. 비즈니스의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. 난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내 기본입니다. 하기 싫으면 관둬도 좋아요. 말씀하세요. 해고조차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. 두 번째는 언론에는 당신들이 내 사표를 강제로 받은 걸로 돼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표 돌려주시고 이사회에 연락해서 사과하세요. 또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해 주세요. 계속해 보세요. 전부입니다. 내 조건 들어주면 다시는 언론에다가 자료 보내지 않을 겁니다. 좋습니다. 사표 문제는 좀 곤란한 게 있어요. 이미 찢어버렸거든요. 전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은 경기장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사회에 공문 보내겠습니다. 레오? 아침 10시까지 완료. 다음에 또 사표 쓰고 싶으면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서울호텔 사장님께 직접 내세요. 난 결제권이 없거든요. 알고 있었군요. 쇼 끝났으면 막 내리고 박수만 받으시면 됩니다. 당신같이 영리한 사람이 김복만같이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안녕히 주무십시오, 손님. 잘 들어가세요, 총지배.